안동 MBC 창사 특집 존혜원 낙강의 뜬 달 제6화 강물 위로 떠오른 시신. 아이 배가야, 그 나루토에서 또 뭔 일이 난 거냐? 시끌시끌한데. 또 뭔 일이 났다면 큰일이지 황가야. 에? 나라님께 바치는 약재 운송선이 뒤집힌 게 엊그젠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뭐가 있겠냐? 아 그거야 그런데. 아, 뭔 일이 난 건 맞는 것 같네. 아, 어서 가보세요 빨리. 어? 뛰어. 아, 뭐해. 시신? 에? 뭔데? 아니 이게 시신 아닌가? 저 발에 저 찢어진 상처는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저 사람 한양에서 오는 약재상이잖아요 아줌마. 그 아저씨 팔뚝에 저리 우뚝불뚝 큰 상처가 있었어요. 아 맞다 맞다. 아유 네가 말하니 생각난다. 맞다, 그렇지 참. 아, 저, 이 사람 장시에 오가던 보부상 팔공입니다요. 에? 보부상이라고? 맞아요, 포졸라리. 우리 고을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우리 주막이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얼굴 아는 자가 꽤 많을 건데요. 나루토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다 알아볼 겁니다. 빼빼 마른 얼굴에 눈빛은 또 찌릿찌릿해가지고 어째 그 몸으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느냐고 놀렸던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팔공이란 그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경상도와 한양만 오간다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우리 고우라고 경상도 약재까지 끌어모아서 한양에 갖다 판다고 했습니다요. 한양 약방이나 재물 있는 양반네 권세가들한테 파는 모양이던데? 에? 아니 사사로이 물건을 팔고 다니는 보부상이란 말이야? 관오 보부상이 아니고? 아니 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만. 하긴 보부상 주제에 도성 기방까지 드나들었던 얘기를 자랑삼아 늘어놓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쇳내가요. 자 비켜요 비켜. 지나갑시다. 아이 저 누구 집인가? 의리의리하네. 의주상인으로 종로까지 진출한 거상 보보은의 집이라네. 보보은? 여인인가? 천국 사람인가? 에헤이 그 소문도 못 들었는가. 그 북방 오랑캐 땅에서 살아 돌아왔다는데 말 타고 달리는 무사도 못 따라잡는 여걸이라네. 금강이라도 발견했는가? 어찌 저리 큰 부를 이뤘단 말이야. 나도 잘은 모르네만 응? 천국과 명국이 주거니 받거니 싸우고 있을 때 그 중간에서 그냥 한미천 확 잡았다더군. 이야 여인네로 상단을 이끄는 대행수라니. 이거 보통 인물은 아니겠구먼. 그런데 조선 여인이 맞긴 맞다는가? 그게 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리어 인생 역전했다고 수군거리던데. 하여튼 그냥 약재 시장을 확 움켜쥐고 있다네. 경강상인이며 내상들까지 보보은 저 여인 발 아래에 있다더군. 과거 이 사람 보기에 여기 찍힌 이 붉은 점들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이건 우리 상단이 거래하는 팔도에 굵직한 약재상이 있는 곳 아닙니까, 대행수 어른? 그렇지. 여기 북쪽의 국경선 의주에서부터 개성을 거쳐 한양 도성에 이른 다음 그 아래 경상 좌도와 우도 그 아래 동네까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대행수 어른. 족자에 찍히지 않은 곳도 사실 여러 곳입니다. 조선 팔도 약재상들이란 지금도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들과 거래하는 소규모 상인 조직까지 합치면 족자가 온통 붉게 칠해질 것입니다. 그럴 테지. 그래야 할 것이고. 하지만 일본은 또 망해갈 것이네. 상업적인 유통망을 먼저 확보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약재가 낳는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조선의 상권을 주무를 날이 올 것세. 조선은 상업에 이제 겨우 눈뜬 햇병아리나 마찬가지거든. 나는 그 햇병아리가 알을 낳도록 할 것이네. 자, 이쪽이에요. 자, 이쪽입니다. 많이 가져왔어. 자, 가져 똑바로 쓰세요. 아이, 새치하지 마라. 야, 이 오늘이 약재 거두는 날인 걸 알고 찾아오셨구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응? 예. 아저 의국에서 좋은 값에 사준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저 이거는 당귀, 저 또 잔대고요. 이 뿌리는 칡. 또 이건 산에서 직접 캔 천마입니다요. 알고 있네. 어떤 것이든 가져오면은 약재를 구분하고 값을 쳐줄 거야. 안 그래도 이 각산이가 약재를 살펴보고 있네. 어디 보자. 아이고, 아이 각산아, 이건 내가 봐도 뭔지 잘 모르겠다. 약이 될는지 할미도 긴가민가 하던데 너 보기엔 어떠냐? 이건 보잘것없는 풀이지만 손 떠는 데 쓰는 약재입니다. 이게 하얗게 별같이 생긴 조그만한 꽃이잖아요. 잡초 같지만요, 별꽃입니다. 이게 쓸모있는 약초라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궁이 불쏘시개로라도 쓰지 못할 것 같아 아주 그냥 속이 쓰려왔는데. 칠성 어머며, 쓸모 있고 없고를 뭘로 구분합니까? 칠성 어머니 모르면 다 쓸모없는 겁니까? 아이고 각산아,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리 빡빡하게 얘기하냐. 네 재주가 좋다는 말이지. 야가 그 재주 하나로 조내온 약부를 더욱하니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저도 조내온이 알아봐주지 않았다면 애꾸눈에 곰보자국 가득한 절 누가 쳐다보기나 했을라고요. 그죠? 쓸모없는 인간으로 굴러다니고 있겠죠. 차, 이 알기는 잘나네. 배운 거 없고 천한 신분이야 우리와 다를 것도 없는데 두 의원님이 봄을 다루듯 타고 있으니. 아! 아이고 각산아,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 쓰일 곳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이고 각산아, 할미 말은 의국에서 네가 쓰일 곳을 제대로 찾았단 말이지. 아, 그래서 알아주고 사람 대접받으니 우리도 좋아서 하는 말 아니냐. 참, 사람 팔자 알 수 없죠. 이건 계속 보관할 수 없는 약재야. 오래 먹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약재 효험이 떨어지거든. 각산약분할이, 그럼 제게 주세요. 효험이 떨어지기 전에요. 제게는 그 약재가 꼭 필요해요. 아버지 병이 꼭 필요한 약재라니까요. 네 사정은 딱하다만 이 약재를 찾는 사람이 많아. 너도 의국에서 봤지? 제게 말미를 주세요. 약재값은 어떻게든 장만할 테니까 그때까지 약재만 좀 남겨주십시오. 구할 수 있겠어? 이달 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볼게요. 얼마까지 구할 수 있겠어? 너 아니어도 이 약재를 원하는 사람 많아. 널려 있다니까? 그것만 잊지 마라. 약재 팔던 보부상 팔공이가 물에 빠져 시신으로 나타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요. 경상도와 도성을 오가며 짭짤하게 재미 좀 보는 것 같던데 이거 뭐 이 날벼락이 따로 없지. 참말로 약재가 돈이 되긴 되는가 보네요. 그 사람 경상도 약재를 도성에 팔아먹던 자인데. 아 글쎄 조선 인삼이 명나라도 저 오랑캐나라도 심지어 외놈들에게까지 소문이 쫙 나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들 하지 않소? 그 전란통에 조선 땅을 밟은 놈들이 인삼 좋은 건 다 알아내버렸다니까. 북쪽 오랑캐든 남쪽 쪽발이든 말이야. 에휴 원래 좋은 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어찌어찌 다 알죠. 안 그렇습니까 양선비 나리? 이 판국의 약재 진상품이 저 강물에 수장됐으니 네 참 모두 경상도 땅에서 걷어간 향약재가 아닌가? 응? 그러게 말입니다요. 나로 배가 뒤집혀 나라님 앞으로 가지도 못했으니 네 참 줄줄이 목이 날아갔겠군. 모르십니까? 선주만 온팡 뒤집어 쓰고 옥살이 중인거려. 그 썩어 빠질 걱정이 바로 벼슬아치들 걱정이야. 양선비 말이 맞소. 양반들이야 어찌어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지. 아이고 허생원도 반쪽 양반이지 않소? 별공품을 또 채워야 하니 우리네만 죽어나가지 뭐. 가라앉았는지 누군가 몰래 빼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저야 뭐 좋은 애원에 흘러들어왔지만 이 의국이 어떻게 생겨나고 지금껏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의원, 자네가 와서 숨통이 좀 트였네. 예, 오 의원님은 송주거 어르신과 함께 처음부터 좋은 애원을 이끌어온 분이 아니십니까? 서의원 자네, 내게 하고픈 말이 있군 그래. 예? 예. 예. 이대로 간다면 조네오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오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재 구입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국의 속이 골마가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국 경영의 어려움은 예상했던 일이네. 모든 약재를 자급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애쓰고 있고. 하지만 모든 약재를 자급자족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역시 방법을 고민하고 있네. 하지만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치지 않는 약값을 받는 것과 개원을 확대해서 자산을 늘리는 길입니다. 난 반대일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개원을 늘릴 수는 없네. 존씨 매물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만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네. 그래야 조내원이 제대로 나갈 수 있어. 의국의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죠. 야, 그 정신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에?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알고 있네. 예, 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세.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의국은 또다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울부짖는 백성들은 약 한 첩 먹어보지 못하고 진맥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만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오시문 김용준 각산 홍진욱 종말 손선영 주모 김은아 칠성부 김기철 칠성모 박선영
보보은 한수림, 배가 고성일, 양선비 효영재, 안악 조경아, 여인 홍수정.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7화 의술로서 의를 이루세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7화 의술로서 의를 이루세. 서 의원님 준비 다 됐습니다. 아 그래 약재도 넉넉히 챙겼고? 네, 의원님이 일러주시는 건 각산 오라버니가 챙겨뒀습니다. 아, 그래. 아니, 이곳에도 병자들이 절이 많은데 외진이라니. 저들을 절이 기다리게 하고 나가겠단 말인가? 저자들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뭐 기껏해야 들고 오는 곡식 한 바가지 약초 한쪽으로 저들 모두를 계속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래서 자네가 지금 왕진 나가는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의국을 찾아왔던 추참봉이 제법 넉넉한 자였나 봅니다. 예? 고쳐만 준다면 한 몫을 주겠다고 연통이 왔네요. 예? 가서 복원을 와야죠. 그 말은 넉넉한 집이어서 나간다는 말로 들리네만. 예,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한 번 나가는 걸로 후원금을 받거나 진료비를 넉넉히 챙길 수 있기를 쇠내는 바랄 뿐입니다요. 이보게 정방, 자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새로 의원이 한 명 왔다죠? 제 빈자리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가면 조내원은 청충년처럼 다시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의국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향민이 향민을 치료하자는 윗대 어르신들의 존심애물 정신을 보존키 어려울 겁니다. 송죽 어르신을 만나야겠어. 이대로는 정말... 자네는 예, 서 의원님. 이번에 새로 온 의원 배홍태라고 합니다. 오 의원과의 대화를 엿드는 것인가? 의국을 기웃거리다니. 그 진료할 병자들이 막 넘쳐날 텐데, 응? 꽤나 한가롭군 그래. 아직 의국이 낯선지라 둘러본다는 것이 그만. 기분이 썩 좋진 않은 자라군. 이곳은 의국에서 오 의원님이 쉬시는 공간입니다. 의국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나루토 의녀? 쓰러진 사내를 살려낸 배짱은 역시 다르군.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아, 금지야, 늦었다. 가자. 자네들. 우리가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자네 선조들이 어떻게 함께하게 됐고, 그 어른들이 어떻게 조내원의 문을 열게 됐는지, 그 시작을 잊어서는 안 되네. 송죽 어르신,
우리가 비록 향촌에 머물러 있다고 하나 우리는 우리 안에 인과 의를 실천하는 선비입니다. 맞소. 벼슬길에 나아가 쓰일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학문을 실천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조내원은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죠. 의와 유는 선비에게 하나의 도입니다. 유학은 인으로서 천하의 백성을 구제하니 의학의 재주도 사람을 구제하는 인이 아니겠습니까? 조내원을 살려야 하네. 조내원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하지 못함과 같네. 그것은 충도 효도 다하지 못함이야. 임진년의 그날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네. 임진년 4월 25세 동네 성을 무너뜨린 외놈들은 파죽지세로 우리 고을까지 밀고 올라왔다. 의병을 모아 그들과 맞서던 나의 선친은 적의 화살을 맞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지. 당신이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내 어머니와 아우는 외놈의 조총과 칼에 맞아 죽어갔어. 아버님! 동굴 안에 병자들이 누워있습니다! 아니, 이토록 많은 병자들이... 자자, 이걸 드시게, 어여 드셔보게. 아버님, 저 할미가 병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누이십니까? 여긴 병자들 뿐인데. 전 외놈에 맞서 싸운 의병입니다. 죽을 뻔한 절, 저 할미가 살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죄송합니다. 살리다니요. 늙은이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저 난리통에 피 흘리는 병자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죄송이라니. 자네가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만. 나 역시 화살을 맞고 죽을 뻔했어. 다행히 치료해주는 네가 있어 이렇게 멀쩡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한두 명 봐주던 일인거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자를 구하고 있지 않소. 내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구려. 아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으리. 이 미천한 것이 외놈들이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그간 약재는 어떻게 구하셨소? 예, 산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지천에 널린 게 풀입니다. 그걸 좀 모아두었다가 사용했습니다요. 의호야. 네, 아버님. 저 노파가 살린 목숨이 몇인 줄 아느냐? 노파도 의병이다. 외놈과 맞선 의병들 못지않아 자기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게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 꼭 창칼을 들고 싸워야만 하는 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리 무더운 날씨에도 다들 참석해 주어 고맙소. 별 말씀을요. 당연히 와야 하지요. 전란은 끝났소이다. 우리는 전쟁을 뚫고 살아남았소. 하지만 우리 고을은 더 이상 경상도를 대표하던 곡창이 아닙니다. 임난으로 농경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일할 장정은 죽거나 사라지고 남은 이들조차 병들어 있소이다. 뭐 조정에서 부역과 조세의 일부를 면제해 주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무너진 집이 도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이 농사철이거늘 사방들 판에 농구를 가진 백성이라고는 없으니 올가을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음은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해농이 되다시피 한 마당에 어찌 스스로 살아남으라 하겠습니까? 조정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우리 사족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하 어르신?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백성들의 건강입니다. 먹을 것도 없으니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변변한 약재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의국을 세웁시다. 의국이라고요? 이 판국에 왜 하필이면 의국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의병을 일으켜 목숨을 걸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했소이다. 지금 의국을 만드는 일 또한 목숨을 건 의병 운동과 다르지 않을 것이오. 연하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전란은 끝났어도 우리는 살아내는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의국 설립을 위해 제가 가진 논밭 일부를 내놓겠습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의병 운동은 바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병자들은 지금도 죽음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금을 내겠습니다. 뜻을 같이 해주니 정말로 감사하오이다. 의병을 일으켜 무로서 의를 이룬 우리가 이제는 의술로서 의와 인을 일으켜 세워봅시다. 우리 손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네. 빈손이야. 상인이 이문을 남기지 못하면 그건 장사치도 아니지. 네, 대행수 어른. 소문으로는 벌써 그 약재가 도성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상하지 않은 녹용과 인삼, 그 좋은 약재들은 대체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과과 자네 모르겠는가? 아마도 권세가들의 뇌물령이나 돈 있는 자의 목숨 구명값으로 들어갔을 게 뻔하지 않나? 저도 그리 추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손에 넣은 자들이 곧 움직이겠군요. 옳거니,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가? 추적해보게. 그만한 고가의 상품을 손에 넣을 자가 조선에 흔치 않으니까. 만약 그 물건이 은밀히 거래되었다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받은 자가 입을 닫기는 하겠지. 하지만 준 쪽에서 아무리 틀어막아도 말은 새기 마련일세. 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행수 어른. 필시 누군가 먼저 손댄 자들이 나타날 것이야. 그들을 찾아야 하네. 안동 MBC 창사 특집 존혜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오시문, 김용준, 배홍태, 고성일, 정의우, 표영재, 의우부, 김기철, 노파, 김은아, 보보은, 한수림, 곽가, 홍지로.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존혜원 낙강에 뜬 달 제8화
달빛마저 삼킨 어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8화 달빛마저 삼킨 어둠. 예, 황가야. 예. 동리가 조용해졌다. 아, 당연하지, 배가야. 한양서 의금부 도사가 올지도 모른다는데, 아, 간덩이가 붙지 않고서야 함부로 나다닐 수 있겠냐고. 떠돌이 약장사며 기에 대한 발길이 뚝 끊겼어. 어중이 떠중이 떠도는 유랑민도 그렇고. 운송선이 뒤집힌 다음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관아에 끌려가 조사받고 나온 게 엊그젠데 시신까지 떠올랐지. 에이, 그러니 한동안 이 나루토도 좀 잠잠하겠지? 아이고, 안전합니다. 주모, 여기저기 막걸리. 그나저나 주모, 팔공인가 뭔가 하는 죽은 약재상 말이요. 예. 그 자의 뒷배가 조정에까지 있다고 하더만 자기 입으로 떠들더라는데. 아유, 이곳 경상도에서 헐값에 산 약재가 도성에만 가면 때나 값어치가 불어난답디다. 어, 그러니 뭐 팔공이도 재물을 좀 만지지 않았겠소? 어, 벼슬아치들에게 상납하면서 자기도 중간에서 챙길 건 다 챙겼구만 그래. 아,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 아이고, 발품 팔아먹고 사는 보부상이라 해도 꽃길만 걷던 자가 아니던가. 저 세상으로 서둘러 가기는 같다마는 우리보다야 낮게 살다 간 것 같으니 저승길이 억울하지만은 않을 거야. 하하하. 술을 작작 마셔야지. 약재 팔아서 모은 재물이 얼마나 되겠소? 에휴, 그게 목숨값과 비길 수나 있겠소? 아주머니! 저기 방세뱁새 나졸 나으리들 오시고 계시구만요. 아이고. 회의원, 자네 뭘 하고 있는가? 어서 다음 정자를 들이지 않고. 이 썩은 냄새, 맡아도 적응이 안 되는군. 회의원,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있는가? 아, 진료하다 말고 왜 그러는가? 아닙니다. 도성의 해민서보다 더한 것이야.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의원은 의술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냐.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해야지. 안 그러냐, 홍태냐? 장사꾼이라니, 거참. 귀한 분을 치료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당수걸은? 바로 그 귀한 분을 얻을 수 있단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재물과 인맥을 얻는다는 말이다. 같은 의원이라도 누구를 치료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회의원님, 약방문을 기록해야 합니다. 병자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윤필, 저 자는 진짜 꼭 샌님처럼 생겨가지고 차갑기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군. 하루라도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해. 당...
박수거로는 왜 연락이 없지? 하려고 구판이 벌어진 게냐 금지야? 네, 서의원님. 아, 심각한 병자가 생긴 집이면 무녀 추월이 늘 그 집에 있습니다. 아, 그래? 저기 저 병자는 어디가 아픈 것이오? 아이고, 나리 말도 마십시오. 저 남정네 온몸이 찌르는 것처럼 아픈데다 허리와 오른쪽 머리까지 아프답니다. 글쎄 죽을 맛이고도 채 안다네요. 벌써 몸져 놓은 지가 몇 년이 됩니다요. 에? 아이, 그런데 의원은 부르지 않고? 의원이라뇨? 아, 우리 같은 신세에 당치도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만 들어 누워 영 일어나질 못하니 그저 답답한 마음에 무녀 추월이를 부를 수밖에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원기야, 물러가라. 무녀 추월이 귀신을 달래고 가족들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희원님. 아이 참. 아니 저 그림은 뭐냐? 어? 병자를 그려놓고 아이고 저 머리에 낫을 꽂아둔 모양이 아니냐? 어? 금지야, 네 눈에도 보이지? 아, 두통을 앓고 있는가 봅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처리한다고 병이 물러난단 말인가? 백성들은요, 아파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저것뿐입니다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들어오세요, 보졸라으리님들. 아, 요즘 나루토가 좀 잠잠해진 것 같소, 주모. 투전에 멱살잡이에 공술 먹고 달아 빼는 이들이 없으니 주모 얼굴이 그 어째서 고와진 것 같소.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뭐 소인이 뭐 그 얼굴 거죽 좋다는 말은 늘 듣습니다만. 또 시작했네, 시작했어, 우리 주마 아줌마. 하지만 나졸라리, 나루토는 그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 어? 오가는 이들이 대추나무 대추 열리듯 주렁주렁 흥성흥성해야 구경거리도 있고 말할 거리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래, 맞아, 맞아. 주마 말이 맞아. 나루터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야 이민의 주막도 남실남실러지. 아, 그러게. 아, 약재상이 하필이면 낙동강에 빠져 죽을 일이 뭔가 말이야. 아, 우리 주막 손님 줄게. 에휴, 우리 약재 보부상이 그날따라 뭐가 그래도 좋은지 진탕 취해가지고는. 에휴. 아이, 그 죽은 장사치 허세 허세 말도 못 허세. 장터 떠도는 보부상이 아니라 자맥 나온 벼슬아치처럼 행동한다니까. 게다가 도성에 이름난 고관 대작들은 그 다 꿰고 있더만요. 근데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이라도 있나? 아이고, 말도 마요. 아무리 끈 아프니 길면 뭐해. 낙동강 물길엔 버티지도 못하는데. 에휴. 이보시오! 이보시오! 문을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알밤중에 누가 이렇게 문을 함부로 진짜. 아, 누구야? 그만 좀 두드리고.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꼭 만날 사람 있어요. 꼭이요. 야, 내가 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통에 주인 나으리가 잠에서 깨서 매질당할까 봐 문은 열었다마는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그리 난리야. 죄송합니다요. 여기 의원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요. 그렇지. 이곳까지 직접 왕진을 오셨지. 지금 우리 큰마님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러면 좀 뵙게 해주십시오. 얼굴만 좀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로 문을 부서질 만큼 세게 두드리나 했더니. 아, 그 참 그 당돌한 놈이구만. 생긴 거 귀엽게 생겨가지고. 제가 하도 다급한 마음에 의원님을 좀 뵙게 해주십시오. 덕팔 아버지, 한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의원님을 뵙게 해달라고 조르네. 아유, 지금 큰 마나님 보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덕팔 아버지, 잠깐만요. 왜 자꾸 그래요? 귀에 바람을 넣어? 에이? 에휴, 너 같은 소리. 물러가거라! 니놈을 만나줄 만큼 의원님이 한결없지도 않고! 뭐 보아하니까 치료비를 달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뵙기만 해주시면 치료비는 소일이 마련해서. 우리한테 백날 말해봐도 소용없어. 주인 나으리가 큰 만화님 거처인 아무나 드리지도 않고. 아이, 그럼 그럼. 우리도 의원님 얼굴 뵙기 어렵다.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 말씀만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네 사정이 딱하기는 하다마는 이 밤에 와서 그리 생떼를 부려도. 아유, 덕팔 아버지, 그만해요. 어? 나으리 아는 날엔 우리가 뭔 일 당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들어가요. 내일 날 밟거든 다시 찾아와 봐라. 아이고, 덕팔 아버지, 뭘 믿고 내일 오라 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주인으로 숨지 몰라요? 아유, 내 참. 제발 부탁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미안하다. 의원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저 담장만 넘으면 의원이 있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절대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어머니, 한달음에 다녀올 테니 조금만 힘내주세요. 순도가 의원이라니. 우리가 원한다고 이 산중까지 오실 의원이 있냐. 불량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제가 꼭 모셔올 거예요. 정희야, 용보라비가 가서 의원 모셔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오시문, 김용준, 배홍태, 고성일, 윤필, 조경아, 순덕, 홍진욱, 주모, 김은아, 종말, 손선영, 산해이, 표영재, 무녀, 한수리, 안악, 박선영, 하인, 김기철. 음악 최혜임,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9화 의국은 저 멀리, 의원은 어디에.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동 MBC 창사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9화 의국은 저 멀리 의원은 어디에 저 녀석이 또 왔어. 아니 뭐라? 저 녀석이 의원을 찾는다고. 의원이 어디 꼭두각시다냐? 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아 어젯밤에 이미 쇠내가 그리 다 일렀습니다만은 저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리 소란을. 아니 이게 부정 탈일 아니냐?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커렁맹이를 집안으로 들이야? 아니 그게 그 저자가 그 막무가내로 들이닥쳐서는 소인이 막을 틈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요. 우와, 듣고 보니 이놈이 물에 배나 다름없네. 네 이놈 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까? 나으리 어미와 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의원님 얼굴만이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네놈 보이자고 의원을 청한 게 아니야. 아 세연아 예, 너까지 나올 필요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거저 부른 줄 아는가 봐요. 아버지가 그 의원에게 약조한 게 얼마나 되는 줄도 모르면서. 여보라! 저놈을 끌어내라! 더 두었다가는 소란의 어머님이 더 상하실까 걱정되는구나. 나으리! 나으리! 제발! 제발!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아직 할머니는 눈도 못 뜨고 계십니다요. 천한 놈이 설령 의원에게 몇 마디를 듣는다 한들 뭘 알겠느냐? 썩 물렀거라! 재물이 없으면 의원도 오지 않아. 사람이 죽어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지. 우리 집 정도라도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이 멍청아! 서희원님, 말씀하신 탕약입니다. 어. 바로 드실 수 있게 시켜왔습니다. 아, 그래? 수고했다. 자, 의원님, 밖이 시끌시끌해요. 왜? 에이, 그 이놈의 집구석이가 얘 재물은 좀 있는지 몰라도, 아유 아니야, 아유 아니야, 아유. 잘은 모르겠고 어떤 자가 의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울며불며 서정하고 있다는데. 나를?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네, 아무래도. 집안에 병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가봐야겠다, 금지야. 네. 어디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 누워 계신 제 어머님은 아직 차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게 그 저를 만나고자 하는 이가 찾아왔다 들었습니다, 참봉어른. 그놈? 이미 가고 없는데. 어, 그 일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의원님의 치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해두었으니까요. 아, 조치라니 무슨 말입니까? 아, 제 어머님 치료만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아니오. 알아듣게 내보냈으니 염려 마시구려. 쫓아보냈어요. 다시는 못 올 겁니다요. 매를 흑집... 뭐라고요? 매질까지 해서 내쫓은 겁니까?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아니, 저 빌어먹는 바닥 쌍것들 치료하러 간다고 지금... 내 어머님을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말이오. 아버지, 할머님이 깨어나시기 전에는 약속한 진료비를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세요. 서희원님이 주먹을 불끈 쥐셨어.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군. 재물 좀 있다고 저리 유세를 떠는 자가 양반이라니. 내 치료비로 논한 피를 드리겠다 하지 않았어? 그걸 두고 아니 저 천한 것을 따라갔다 오겠다 그 말입니까? 제 옆에 있는 이 은혜가 뒷수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 얄미운 계집애 사사건건 나서는 꼴이라니. 은혜가 아무리 의술이 중중하다 해도 나는 내 어머니를 한갓 은혜에게 맡길 순 없소이다. 그럼요, 아버지. 저 의녀가 뭘 알겠어요. 탕약이나 다릴 줄 알겠죠. 나는 서희원 당신을 믿고 적지 않은 치료비를 내겠다 했소이다. 그러니 그걸 받아가려면
당신 의술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소! 의원님, 응? 힘드셨죠?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고 계시던데요? 참으시느라고. 금지 너도 그러지 않았냐? 어?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있더구나. 어? 보셨습니까? 아, 나 참 의원 노릇 한번 하기 어렵네, 이 책이랄. 에이, 저렇게 덜 떨어진 참봉 비위까지 맞춰야 되다니. 아유, 나 씨. 양반님들이라고 다 우리 송주 거르신 오 의원님 같지는 않은가 봅니다. 봐라, 어? 거중만 양반의 탈을 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자니, 선비니, 인의 예지니, 아유, 그런 말들을 저런 자들이 입에 달고 살다니 확, 에이, 확 썩어빠질 놈들이. 아, 그런데 서 의원님, 의원님 뵙자고 여기까지 왔다가 매 맞고 쫓겨난 그 사람. 아, 금지야, 넌 어서 나가서 그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거라. 여기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찾아가 보자. 네, 의원님. 서 의원님. 어? 저는 우리 의국 존 의원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제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의모를 모시고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약속을 못 지킨 건 저예요. 제가 의원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전한 놈이라서요. 어머니. 니놈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이곳까지 의원을 부른 게 아니다. 거저 부른 줄 아는가 봐. 약조한 게 얼마나 되는 줄도 모르면서. 재물이 없으면 의원도 오지 않아. 사람이 죽어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지. 우리 집 정도라도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 멍청아. 에이, 약재 보부상 그 자는 하필이면 이때 죽었단 말이냐, 찝찝하게. 심약, 자네 집 피는 게 있는가? 혹 자네가 만나온 사람은 아니지? 약재 검실을 맡은 자네가 말이야. 아이, 제가 그래도 조정의 녹을 먹는 심약인데 아무나 인연을 맺겠습니까? 감사 영감. 저와 무관한 자입니다.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운송선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올라가자마자 생긴 일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 영감. 심려치 마십시오. 알겠네. 허나, 혹시 모르는 일이니 한양에 긴밀히 사람을 보내 매의원 영감에게 연통을 넣어보게나. 아니면 자네가 직접 가서 영감을 만나보든지. 감사라는 자가 저리 겁이 많아서 무슨 큰일을 도모하겠어. 네 참, 아, 보부상 하나 죽은 일에 벌벌 떨고 있으니 어찌 믿고 다음 일을 하겠느냐 말이야. 당수 그러신,
응. 여기 계셨습니까? 아니, 넌 홍태 아니냐?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이냐? 상주에 내려온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움직이기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에야 겨우 이쪽으로 올 일이 있어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고. 오,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한번 부를 참이었는데. 그래, 있을 만한 것이냐? 예, 그게 뭐 그렇죠. 그래, 네 맘을 모르는 건 아니다만 너무 걱정 말고 이왕지사 의원이 되기로 했으니 의술에 전념해라. 아, 벌써 몇 차례인가 말이야. 잡과에서도 번번이 낙방하고. 면목 없습니다, 당숙으로. 내 이미 줄을 대놓았으나 네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끌어당기든 밀어올리든 할 게 아니냐. 그렇다고 절 그 시골 의국에 가라는 말씀은? 그곳엔 병자들이 많으니 여러 병증을 치료할 기회가 올 거고 실무 능력이 뛰어나면 의원 시험에 낙방해도 특채라는 게 있으니. 아버님, 그런 뜻이... 네 당숙이 경상가명의 심약으로 있지 않느냐. 너를 내 의원에 추천하기 딱 좋은 것이지. 멀리 경상도 가명에 나가 있는 말단직 심약에 불과하지만 내 의원 영감과도 연줄이 있다. 얼마 지나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절 존혜원으로 가라 하신 겁니까? 그럼 내 노를 무턱대고 그리 편벽진 곳으로 가라한 줄 알았느냐, 못난 놈. 네 당숙과 말을 다 맞춰 놓았다. 안동 MBC 창사 특집 존혜원 낙강의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심약, 김용준, 배홍태, 고성일, 순덕, 홍진우, 추찬봉, 표영재, 세연, 박선영, 하인, 김기철.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존혜원 낙강의 뜬 달 제10화 운명의 바람은 불어오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MBC 창사 특집 존혜원 낙강의 뜬 달 제10화 운명의 바람은 불어오고. 실은 몇 수를 내다보고 너를 이곳 상주로 불렀다. 당숙으론 그런 줄도 모르고 전에... 뭐 고생은 될 거다. 그냥 부담 없이 의술을 쌓는다 생각하거라, 홍태야.
병자가 죽어나가도 별 부담이 없는 곳이니 여기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도성에선 늘 양반들 비위 맞추느라 의술 배우기도 어렵고 자칫하다가는 의원 명줄이 끝날 수도 있어. 어디 제대로 의술 수련이나 받을 수 있겠느냐? 예, 당숙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방이라는 자가 제법 의술에 밝다고 하더구나. 출신을 알 수 없는 점이 좀 걸린다만. 확실히 향촌의 명문가 자제인 선비의사 오 의원과는 다른 듯 보이긴 했습니다. 오시문과 서정방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에? 그래? 계속 지켜보거라. 너도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한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과 연관된 그 사람의 세계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을 다룰 줄 알게 된다. 사람을 다룬다고요? 의원도 사람을 다루는 일이 아니더냐, 홍태야. 네가 원하는 걸 손에 넣자면 그것 없이는 어려운 게다. 예, 당숙으로. 그리고 그 의국의 각산이라는 아이는 만나봤느냐? 각산이요? 의국의 약재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니라. 그 애꾸 외눈이 말씀... 애꾸 눈에 얼굴까지 얽은 탓에 온전케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가 약재를 다루는 재주는 남다르다. 알아두거라. 의원님, 서 의원님, 병자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어? 네. 곤이 잠드셨는데 죄송합니다. 병자의 증세가 한결 좋아진 것 같아서 기쁜 나머지. 아니다. 아유, 어서 가보자. 네. 아이고. 아유, 과연 우리 서 의원님의 의술이 대단하십니다, 그려. 아이, 내 어머님께 아래어 약조한 대가 외에도 섭섭치 않게 얹혀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그래, 실컷 돈 자랑이나 해라. 야, 양이 혈색이 좋습니다. 에? 이제 음식만 제대로 드시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하실 겁니다. 할머니, 정신을 차리시니 소녀 정말 기뻐옵니다. 그동안 아버님과 소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머님 건강 회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느라. 어휴, 세연아, 네가 수고가 많았다. 할머니 옆에서 병간호하느라. 에게게게, 웃기고 있네 정말. 병간호는 무슨. 자자, 그럼 우리는 의국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오늘 밤에도 할머님을 돌볼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럼 그렇지. 효도는 입으로 다 하고 생색은. 오, 좀 더 머물러 주시오. 경관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소? 아, 그게 저... 뭐 지금 보기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만 행여 걱정되는 바가 있으시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곧장 달려오겠습니다. 아유, 의국을 여러 날 비워둔 듯. 아, 그럼 오늘 하루만 더 머물다 가시오. 그 그만한 재물이 어디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소이까? 어쭈, 아주 뽕을 뽑으시겠다. 기어이 돈값은 하겠다는 건데 이제 슬슬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지. 아이, 뭐.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리 같은 아래 끝들은 병을 달고 살아도
어디 의원 뒷공무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는가? 아이고 왜 그 우리 같은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그러는 의국이 뭐 있다고 듣긴 들었네만, 응? 임금 있는 도성엔 없는 것이 없겠지. 하지만 그림의 떡인 걸 뭐. 한양이 여기서 천리길인데 사는 이가 많으니 병든 자도 당연히 넘쳐날 테고 그 모르긴 해도 도성 사는 병자들도 버거울 겁니다요. 그렇지. 도성 사람 봐주기도 쉽지 않은데 이 경상도 땅 백성까지 봐줄 형편이 되시겠어? 그 바쁘신 윗분들이 말이야. 안 그런가지 뭐. 에이, 그렇지만은 여기도 그 사람 사는 땅인데. 아이 여기 사는 우리도 그 조선 백성이 아닌가 말일세. 괜찮네. 아이고 종마라 거기 손님이다. 저 먹을 걸 좀 주세요. 국밥 드릴까요? 네, 뭐든지요. 에휴, 그러니 우리 고을 의국으로 밀려오는 거지. 양반들이야 약재라도 만들어 쓰고 이름난 의원이라도 불러본다지만 아, 우리 같은 인생이야 평생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요? 우리 팔자가 그런 거를 어쩌겠어? 다음 생에는 양반으로 태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아따 이 사람. 이 생지옥을 겪어도 또 태어나고 싶은가? 나는 그냥 막 끔찍하네. 응? 나는 다시 태어날 생각 같은 거 아우 주어도 없어. 그러니 어쩌겠어. 살아있는 목숨이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빼빠지게 일하고 얻어터지고 해도 아픈 몸 일으켜서 일하는 수밖에. 으이! 저 사내의 말이 맞아. 멀쩡해 보여도 다들 병자라고. 어머니, 정이. 아이고, 전란의 역병의 기근에 애미 살아도 사는 게 아닌디. 저 조정에 있다는 자들은 그제나 저제나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싸움이나고 자빠졌으니 에이그 확. 내 말이 바로 그거요. 전란으로 무너진 백성을 구할 방도부터 찾아봐야지. 아 어떻게라도 백성들을 쥐어짤 궁리만 하고 있으니 이거 더러운 세상 아니요. 행색은 갓수고 도폭을 친 양반인데 저 말투는 뭐지? 자자자 오늘 밤도 술이나 진탕 마셔야겠군. 이보게들 해도 지고 강바람도 선선하니 달이 좋은 밤인데 같이 합석하는 건 어떤가? 술값은 내가 다 내겠네. 네 선비님. 우경아, 약재는 잘 처리됐지? 네, 형님. 전의감 영감이 품질을 확인하고 안전한 선을 통해 청해 울루강나와 명나라 이시진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우리는 명과 청의 양쪽 선을 다 잡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도대체 아버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건지? 아,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조정에서 알게 된다면 어찌합니까? 그럴 일은 없다. 응? 설령 눈치챈 자들이 있다 해도 그건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아, 네? 형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뇨? 우경아, 잘 듣거라. 그건 나와 네가 하는 일이야. 좌의정 조대감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독단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다. 대행수 어르신, 포조참판 조태경의 아우 조우경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유력 인사와 은밀히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상도 운송선에 전복시키고 빼돌린 약재가 명과 청 양국 거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말인가? 네, 대행수 어르신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역시 조선이 그들을 구워 삶을 뇌물로 사용했군. 그런데 그 인삼과 녹용은 물론 다른 약재의 행방을 추적하던 차에 물에 빠져 죽은 약재 보부상이 있었는데 어딘가 좀 수상합니다. 약재 보부상이라고?
우리 의주 상인은 아닐 터 상세히 말해보게. 상단에 들지도 않았고 나라에서 허용한 공인도 아닌 사사로이 물건을 파는 떠돌이 보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진귀한 상품이 저 혼자 장사하는 한낱 보부상을 통해 고관 대작들의 뇌물로 사용됐단 말인가? 아, 글쎄요. 아무래도 필시 배후에 누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 그 약재를 손에 넣어 뇌물로 쓴 자가 호조 참판의 아우 조경이라 했는가? 틀림없습니다, 행소어를. 그렇다면 혹시 그 자가? 자네 이제 감이 좀 오는가? 조경은 호조 참판 없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이 못돼. 호조 참판의 명에 따른 계획일 걸세. 그렇다면 대행수어른, 호조 참판 쪽에서 벌써 조선의 약재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일까요? 아직은 확실치 않네. 단순히 약재 진상품만을 노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능구렁이 좌의정 영감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조선의 약재 시장을 발밑에 두고 자본을 확보하려는 속셈일 수 있어. 만약 내 짐작대로라면 언젠가는 그자와 마주할 날이 오겠군. 아니, 이거 굳이 안 그랬어도 돼.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에? 아니, 갑자기 꿀 먹은 펑어리들이 되셨나? 아, 못들 아쇼? 우리 마음씨 좋은 양선비님께서 술상 한번 고하게 차려 대접하신다지 않습니까? 아, 이런 날이 또 오겠소? 아야, 됐어 됐어 주모. 오늘 밤 여기서는 반상의 법도고 뭐고 없소이다. 아니지, 반쪽짜리 양반이 무슨 반상 타령이냐고. 에라, 모르겠다. 주모, 여기 수육 대짜 하나 추가해 오늘 좀 얻어먹겠소! 그, 취하신 김에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습지요. 딴소리 하시면 아니되옵니다요. 아, 나라 주인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니만 그놈이 그놈 아닌가? 우리야 어느 놈이 왕상에 앉는지 알 길이 없지만 나라 주인이 바뀌었다고 우리 사는 게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고을엔 저 의국이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요? 이리 가까운 곳에 우리 같은 천껏들도 봐주는 의국이 있는데. 천껏들도 봐주는 의국이라고? 거짓이야. 헛소문이라고. 있는 놈들한테 밀려나는 신세인데. 물 건너 산 넘어 병자를 업고 안고 절룩거리면서 기어서 오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 가마나 말을 타고 올 자들이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지요. 의원을 집으로 오라고 하지. 아, 안 그래도 서 의원께서 멀리 외진을 나가셨다는데. 탯골 그 부잣집 추천복 나으리 댁이랍니다. 돈이 있으니 의원도 오라가라 하고 참 부럽네요. 이 사람들아, 그게 재물이고 신분의 힘이지. 아, 거기 휘둘리지 않는 자가 있는 줄 아는가? 지금 이 조선 땅에 말이야. 저자의 말이 맞아. 내가 양반이고 가진 것도 많다면 어머니도 누이 정이도 다 살릴 수 있었을 거다. 다 헛소리야. 조선에 그런 의원은 없어.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배홍태 고성일, 세연 박선영, 조태경 효영재, 조우경
홍진우, 심약 김용준, 주모 김은아, 종말 손선영, 보보은 한수린, 산해 김기철.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11화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고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